안녕하세요. 조이입니다. 어제 쇼핑한 장미 앵초입니다. 너무 예쁘죠? 밑에 보니까 꽃망울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꽃망울도 많이 맺혀 있습니다. 장미를 닮아서 장미 앵초라고 불리는데요. 어제 학원에 나갔더니 이런 장미 앵초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주리안 한세 가지 제가 키우고 있죠. 그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조금 다른 아이들도 몇 가지 더 키워볼까 하고 어제 학원에 나갔는데 이렇게 예쁜 장미 앵초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한두 가지 골라왔답니다. 너무 예쁘죠? 노란색도 있고, 뭐 빨간색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뭐꽃 색깔이 다양하게 지금 피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요 아이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두 아이 제가 골라왔답니다. 장미 앵초, 앵초 주리안 등등 앵초 종류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자생 앵초도 있지만 원예적으로 개량된 다양한 색상과 품종들 많이들 학원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제가 작년부터 키우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많이 보여드려 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만 봐도 아시겠죠? 지금 많이 풍성해져 있고, 시 들어간 아이들은 따주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건강해 보이고, 싱싱합니다. 뒤에 요 아이는 빨간색. 요 아이도 시 들어가는 아이는 따주세요. 요렇게 톡 따주면 됩니다. 여기 다씨 들어있네요. 요런 아이들은 따주면서 키우면 됩니다. 밑에는 새 꽃망울이 계속 맺히고 있습니다. 봄, 여름까지 계속 피고 지고 아마 할 거예요. 이 아이도 보면은 꽃망울이 많이 맺혀 있고요. 꽃이 오래 가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꽃이 올라오죠. 계속 피고 지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장미 앵초 두 가지 사가지고 왔고요. 기존에 키우고 있는 세 가지. 이렇게 총 다섯 개를 키우고 있답니다. 요 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장미 같으면서도 장미보다 꽃봉오리가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하고 한 300장이 넘는 입장이 달린 것 같아요. 주황색 하나, 노랑색 하나, 너무 예쁘죠? 이름은 르넝 크루소입니다. 발음이 잘안 되네요. 너무 예쁘죠? 꽃 색깔은 아주 다양했답니다. 저는 노란색 하나, 주황색 하나 이렇게 골라봤지만, 하원에 가면 빨간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베이지색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있답니다. 요 아이들 개화 시기는 4월에서 5월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월인데 벌써 이렇게 아이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요 아이 꽃말은 매력, 매혹, 비난하다 라고 합니다. 꽃말의 조화가 좀 그러네요. 의미보다 더 예쁜 꽃이니까 예쁘면 되겠죠? 제 눈에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쁩니다. 참 키우기 쉽고 꽃잘 피우는 화초 오브코니아입니다. 보라색입니다. 너무 예쁘죠? 이쁜 모습 보겠다고 자진해서 꽃수발을 들며 사는 사람이지만 열심히 수발을 들어도 꽃한 송이 겨우 내놓는
아이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럴 때는 오보코니카 요아이를 몰고 오세요. 뭐 이리 꽃이 해프나초가 다 있지 싶을 정도라니까요. 요아이 이름은 오보코니아입니다. 저는 하원에서 식물을 사가지고 오면 바로 분갈이 하지 않고 적응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둔답니다. 그냥 이렇게 포트채로 두면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깡통 같은 데다가 넣어두면 인테리어 효과도 좋고 이쁘더라고요. 예쁘죠? 깡통에 넣어두니까. 꽃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아, 너무 예쁜데요, 색감이. 처음에 꽃망울이 올라와가지고 새꽃은 좀 연한 보라색에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화려한 색감이 눈길을 사로잡는 오보코니카. 이쁜 꽃을 오래 감상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볕이 좋은 곳에 두고 흙이 많으면 조명 간수해주며 꽃이 상당히 오랫동안 피고 지고 한답니다. 렌디제라늄입니다.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매력을 한껏 뽐내는 랜디의 유혹. 지금 2월인데 좀 이른 감이 있죠. 벌써 이렇게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른 봄부터 가장 인기 있는 랜디의 꽃이 한창 아름답게 피고 있네요.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농장의 기술이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벌써 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랜디 제라늄입니다. 요아이도 마찬가지로 바로 분갈이 하지 않고 한 적응 기간을 일주일 정도 두려고 합니다. 요런 깡통에 넣어놨다가 한 일주일 뒤에 분갈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식물을 사가지고 오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바로바로 분갈이 해주고 했거든요. 요즘에는 적응 기간을 좀 두고 그래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 마른 잎이 있으면 이렇게 따주고 이렇게 노란 잎은 따주면 좀 싱싱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른 잎이나 노란 잎이 생기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따준답니다. 좀더 싱싱해 보이지 않나요? 초록 색깔만 있으니까. 요아이 또 이쁘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어제는 봄비가 오고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고 포근합니다. 어제 내린 비가 봄비였을까요? 날씨가 갈수록 포근해지고 이제 봄이 서서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식물의 계절, 봄이 오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너무너무 예쁜 장미, 주리안, 그리고 르넝 크로스, 오보코니아, 랜디 제라늄 이렇게 이쁜 꽃을 하나는 안고 집에 왔답니다. 그것도 비 오는 날이에요. 계절 바뀔 때 이때 감기 조심들 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